국내외 3천여 개의 사이트를 해킹한 범인을 잡고 보니까 10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고 싶은 치기 어린 마음에 저지른 범행이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가정집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경찰 앞으로 어린 학생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습니다. 다음 수업 시켰지만 제가 설명드리는 걸 모르겠어요. 이해를 하시고. 사이트 수천 개를 해킹한 범인을 잡고 보니 10대 남학생인 겁니다. 16살 A군은 사이트의 특정 페이지를 삽입시켜 화면을 변조시키는 이른바 딥페이스 해킹 수법을 썼습니다. 이 방법은 이처럼 홈페이지 화면에 해킹된 사실을 알리고 해커 자신의 행동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A군은 인터넷 등을 통해 독학으로 해킹을 공부해오며 지난해 4월부터 1년 동안 국내외 3천여 개 사이트를 무려 5천여 차례나 해킹했습니다. 하루에 최대 300여 차례 웹사이트 화면을 바꿔넣기도 했지만 개인정보를 빼내는 등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 주로 오래된 서버를 사용해 보안에 취약한 중소형 사이트가 집중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A군은 집단 행동을 통해 국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제 해킹 그룹인 어나니머스를 추종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온라인에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할 수 있는 해킹에 빠져든 겁니다. 피의자는 그 학교 생활에서 그 흥미를 못 느꼈고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 해킹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컴퓨터 온라인 상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와 같은 해킹을 했다고. 경찰은 A군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